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덥죠? 그 오전에라서 좀 그런데 오늘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지금 휴가철이고 또 바깥을 많이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지장제일이고 또 조상님들 만년이필을 모시고 지장제일 합동천도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또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며칠 그렇대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건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평소 때 내가 일정량의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운동을 하고 내가 하루에 얼마 24시간 중에 보내는 일과 중에 몸을 다스리는 것을 늘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코로나든지 감기라든지 이런 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병원이나 약에 의존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몸에 종이 되어서 몸을 부리지 못하고 몸의 주인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살아가면서 몸이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그것은 좀 여러분들한테 저는 몸이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어야 그때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늘 그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경 사경을 하고 있는데 지장경 전체가 13품인데 오늘은 12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장경 사경을 보니까 그리 많지가 않는데 그 지장경 12품에 보면 12품은 견문 2품입니다. 견문 2품 한 페이지 보이소. 시장경 견문 제일 끝머리에 있습니다. 견문 2품인데 견문은 보고 듣다라는 말인데 지장보살님의 명호나 상호를 보고 들으면 각가지 이익이 생기는 바가 있으므로 이것을 설명한 품이 제12품입니다. 이 품에서 천문지에 말씀하시는 것은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백호에부터 천만의 크고 훌륭한 강령을 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하는 강령은 경전의 어느 경전이나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께서 강령을 놓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원력을 칭찬하겠노라고 합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지옥 중생이 다 없어질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들음으로써 세세생생 지은 업장을 무너뜨리고 깨달음의 세계를 들 수 있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간신보살님께서 일어나서서 부처님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씀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우리 중생들에게 가장 친숙하다고 있는 간신보살님께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에 대한 것을 청하니 그 지장보살님의 권위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간신보살님을 칭찬하면서 이러시기를 현재와 미래의 천인들이 천상에서 복이 다하여 다섯 가지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천인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듣고 예배를 하면 천상의 복이 더해져서 더 큰 즐거움을 받게 되고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데 하물며 지장보살에게 여러 가지
한과 옥과 어복과 이익을 얻는 한량 없으며 지장보살이 끝을 내다보 설하고 있습니다. 꽃과 향을 올림으로써 한량 없고 그 복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상에 복이 닿았을 때 나타나는 그 징조는 셋째하는 현상으로는 첫째 옷에 때가 묻어 더러워지고 둘째 머리 위에 꽃이 시들며 셋째 몸에서 냄새가 나고 넷째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며 다섯째 그 자리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서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삼목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목숨을 마치려는 사람의 재물을 팔아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생활을 그려 눈으로 보게 한다면 더 나을 할 것 없이 공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병든 사람이나 어릴 때 부모 형제 자매를 잃은 후 외로운 사람이 지장보살의 행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기하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한 공덕에 대하여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날마다 지장보살을 생각하며 명호를 천번씩 불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이 토지신을 지켜서 목숨이 마칠 때까지 보호하게 되어 현세의 의식이 풍족해지고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없어지며 행액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마정수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신심으로 꾸준히 할 때 그 큰 공덕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대성전 경전을 아무리 열심히 가도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노? 이라니까 사람들은 숙세에 묵은 업장들이 소멸되지 않아서 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라도 지장보살께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올려서 하룻밤 하룻낮을 지나고 다음에 정성스럽게 마시고 나서 오신체와 술과 마시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사전 음행이나 망언을 하지 않으면 또는 7일이나 21일 동안 하지 않으면 지장보살이 꿈에 나타나서 이마에 물을 부어주며 그리고 나면 총명을 얻어 경전을 읽어 한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불성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다만 세세생생 자신이 쌓아온 습관과 업에 의해 그 능력을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지장기도를 통해서 묵은 업장이 소멸되고 본래 능력을 다시금 되살리게 되어서 지혜롭고 총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이든지 다 성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으니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이 보살의 행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천급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간선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서 이 경을 유포하여 사바세계 중생들로 하여금 백천만급도록 영원히 안락을 누리도록 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전해주지 않고 또
또 중생들이 어리석음에서 헤어날 수 없으니 널리 전하라고 하여 법공양의 최고의 공덕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원력의 보살인 지장보살을 예배하고 지장보살을 탐막하고자 노력할 때 개인적인 소원은 물론이고 중생을 구제하겠노라는 큰 원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성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장보살의 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설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첫 구절에 나오는 사구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법 설란진, 견문천례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인데 그 뜻은 내가 이제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가내 보니 항하사급을 설하도 다 말하기 어렵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공경하여 예배하더라도 인간이나 천인이나 그 이익이 한량 없네. 이 사구계가 제12품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이 사구계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까? 정등사 명부전 주련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그 법회가 끝나고 나서 명부전 앞에 가서 이 주련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저는 이 구절이 아 참 우리가 매일 아까 지장보살 증거를 마치고 나면은 이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구계에 대해서 그 명부전의 앞에 주련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장보살님의 우리가 증근을 하고 뒤에 있을 때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을 합니다. 멸정업진언. 그러나 간센보살님의 증근을 마치고나 멸업장진언을 합니다. 간센보살님 진언할 때 그 여러분들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을 한번 이어보십시오. 크게 다시 온 바라만이 다니 사바하. 한번 더 크게 한마 더. 예, 이게 이 진언이 여러분들의 정해진 업이라도 계속하면 지장보살님께서 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생각할 때 보면 그 이처럼 원력이 크면 이런 업들이 소멸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나 고통이 극복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삶을 힘껏 펼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12품인 견문 2품에 주는 교훈은 우리들이 처음 먹은 마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용맹정진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 늘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의 명호와 상호를 늘 가슴에 다니면서 그냥 염불하듯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12품인 견문 그 2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구계 명부전의 주련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12품에 대한 법문을 마치고 시식을 바로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